우리 박시자선 같은 경우에는 네. 왜 공부를 해서 나라에 좀 녹을 먹고 사는 일을 하지 그러셨어? 응? 좀 많이 후회가 됩니다. 응? 좀 후회가 많이 됩니다. 후회가 많이 돼? 네. 아니, 늦은 나이는 아니잖아. 아, 근데 지금 다시 군대로 들어가기는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해서. 군대 아니더라도 나라에 녹 먹고 사는 게 많잖아. 경찰이 될 수도 있고. 아. 우리 박시자성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 녹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네. 어디 가서도 내가 머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네. 남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 사람이라 합니다. 네. 네. 우리 박시자성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아오신 분은 아니라 하고 네. 오르막 내리막이 상당히 심했고 아유.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네. 그거를 본인이 내고 덧쳤다는 얘기를 하고 응? 아... 아는 뭐야. 그렇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내가 기반을 잡고 살아야 될 계획을 세워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고 네. 하다 보니 답답함이 많겠지만 네. 조금만 버티셔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네.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본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박시자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막히는 게 있으면 네. 다른 사람은 이렇게 돌아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 네. 본인은 그걸 이렇게 들어서 옆으로 옮겨놓고 그 길로만 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네. 답답한 면은 있어 네. 응? 하지만 그 답답함이 본인한테는 득이 되는 분이시고 그렇게 살아온 것만큼 내가 진솔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고 내 앞길을 내가 터서 살 수 있는 사람이라 하니까 얼마든지 큰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셔 네. 아셨지? 네. 그리고 우리 박시자손은 주변에서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본인이 그 줄을 잘 타시기만 하면 돼. 아, 저를 도와주는 누가 있지? 본인이 이제 누가 이렇게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앞서 나간다 치면 네. 그 앞서 나가는 거를 뛰어넘으려고 하지 마.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네. 그냥 앞만 보고 가셔. 어? 네. 그 무식함이 좋고 네. 그 정직함이 좋아서 도와주는 거니까. 아셨지? 네. 에? 네. 그러고 본인 가끔씩 이렇게 웃고 올라오는 거를 아, 지금처럼 네. 이렇게 좀 참고 누르고 산 것처럼 네. 좀 잘 좀 다스리고 살아. 아셨지? 네. 에? 네. 그거 이렇게 표출하면 사회에 없다 본인은. 아 근데 제가 좀 요즘 화를 주치려고 돼요. 그러니까 좀 누르고 좀 사시라고. 네. 아셨지? 네. 그렇게 사셔야 된다 하고 우리 박시자성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3, 4년이 몇 살이야? 33, 34? 네. 그때쯤 되면 우리 박시자성 같은 경우는 귀인이 들어온다 해요. 네. 아까 얘기한 그분이 들어오시나 봐. 어? 그러니까 그분하고 연을 잘 져서 가고 네. 우리 박시자손 같은 경우는 40 전에 네. 40 전에 본인이 이루고 싶은 걸 이루실 거야. 어?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을 잘 믹스를 시켜서 계획을 잘 짜놓으세요. 아셨지? 네. 네. 지금까지 해온 거 보면 본인은 사실 공부머리는 없어. 맞습니다. 어, 근데 잔머리는 참 좋은 친구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 하나를 얘기를 해주고 내가 이 길로 갔을 때 어떻게 되겠다는 것 상황이 맞닥뜨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응용해 나가야 되겠다는 건 참 잘하시는 분이거든. 네. 근데 미리 지금까지는 그냥 즉흥적으로 해왔다 하면 네. 좀 미리 좀 준비를 해놓고 설계를 해놓으세요. 아셨지? 네.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 아셨죠? 네. 네? 네. 그렇게 하시고 힘든 세월 잘 보내오셨어. 어? 잘 보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가 급하게 뭔가를 좀 이루고 하고 싶겠지만 네. 조금만 템포 좀 죽여가며 네. 때와 시간이 있으니 그 때와 시간을 맞춰서 좀 가셔. 아셨지? 네. 그걸 뛰어넘고 가려고 하다 보면 나만 힘들고 나만 다쳐.
아셨죠? 네. 그렇게 하시고 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시죠? 제가 엄마랑 이렇게 연이 끊게 됐는데 엄마는 솔직히 좀 많이 보고 싶은데 제가 용기가 안 나요. 다시 연락할 제가 저지른 잘못도 있고 그래가지고 엄마 그러니까 제가 원래 엄마랑 살다가 제가 평택으로 일하러 왔는데 이제 한 2년 좀 넘었어요. 엄마랑 연락 안 된 지. 그래서 뭐 그런 고민도 있고 그런 고민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고민이고 누구든지 힘들어하는 고민이에요. 네.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 상황이 닥친다 하면 힘들어하고 고민은 되겠지만 연락해야 되는 게 인간의 도리고 네. 자식의 도리고 아셨죠? 네. 엄마도 준비는 다 되어 있을 테고 만남의 준비는 다 되어 있을 테고 많이 보고 싶어 하실 테고 본인의 잘못으로 그랬다 치지만 엄마 또한 다 용서하실 테고 하니까 연락하셔 아셨지? 네. 응? 네. 연락해서 좀 잘 만나보셔. 엄마는 얼마나 보고 싶겠어? 어? 아니 제가 좀 잘못이 너무 커서 제가 잘못이 아무리 커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했어요. 어? 네. 그러고 철련은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에? 네. 아, 잘라 그 잘라놓고 얼마나 보고 싶겠어. 어? 아, 지금 예전만큼 그렇게 하고 살지는 않잖아. 네. 어? 네. 정신 차리고 사니까. 네. 그게 보기 좋고 그게 좋으니까 지금은 연락을 하셔서 엄마나 이렇게 참 열심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도 됐어요. 아셨지? 네. 또. 아, 그리고 제가 좀 이상하게 제가 꿈을 엄청 많이 꾸거든요. 근데 제가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건지 뭐 좀 한 번은 제가 평택에 있을 때 꿈을 꿨는데 그 제가 원래 청주에 그 알던 어떤 무당 선생님이 있거든요. 근데 꿈을 꿨는데 제가 어떤 그 꽉 막힌 껌껌한 곳에 제가 좀 이렇게 좌절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뭐야 꿈에서 하늘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랑 할머니 두 명, 두 분이 이렇게 막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저를 빤히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 옆에서 이렇게 절을 하고 있고 뭐 옷도 엄청 막 깨끗하고 좀 뭐라 해야 되지? 광이 난다고 하나? 그런 분들이 딱 내려오시는데 이렇게 제 앞을 이렇게 빛을 이렇게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이 아직도 기억이 나서 근데 제가 그때 엄청 힘들었거든요. 진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막 죽고 싶을 정도로 진짜 막 살기 싫다 이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제가 좀 꿈을 많이 꿔요. 이게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꿔요 꿈을. 박시자선아. 네. 사업으로 풀어먹자. 사업이요? 아, 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네. 귀인이 들어오면 네. 그쪽 길로 네. 가서 우두머리가 돼야 되고 내가 앞에서 오너 입장에서 사람을 끌고 나가는 네. 그러한 걸로다가 풀어먹고 삽시다. 아셨지? 네. 응? 네.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이상한 얘기 듣고 어 맞아요.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지 마. 네. 아셨지? 네. 응? 거기 흔들리면 안 돼. 응? 네. 아셨죠? 그 우리 박시자선 같은 경우에 네. 외로움도 많이 타고 누구한테 좀 기대고 싶고 누구하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고 속마음 있는 걸 좀 털어놓고 싶은데 맞아요. 그럴 사람이 없잖아.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 어디 가서 좀 나를 좀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많을 거야. 맞아요. 언제든지 전화해. 네? 아, 네. 언제든지 전화하고 언제든지 와서 그냥 형처럼 네. 응? 네. 저 술 한잔 해요. 시간 되세요. 언제든지 전화해도
내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네. 넋두리 들어주고 달래줄 수 있으니까 네. 연락하셔. 아셨어? 네. 그렇게 살면 됩니다. 네. 그러고 잘 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셨죠? 네. 또? 아, 이거는 그냥 제 고민인데요. 제가 원래 만나던 여자가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데. 본인은 나중에 결혼할 때도 연상하고 할 거. 아, 그래요? 근데 제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걔가 막 처음에는 막 신고를 하겠다. 막 성폭력 강간 막 그런 걸로 신고한다고 처음에 협박을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니까 저는 좋아하지 않는데 얘를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최근 근래에 그냥 아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신고를 하든 뭘 하든 나도 똑같이 준비를 하겠다. 뭐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한번 끝까지 가보자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또 안 먹힌 거예요. 얘가 또 뭐 자기 말로는 임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없어. 예, 근데 걔가 그 루프를 끼고 있거든요. 그런 거 없으니까 네. 괜찮으니까. 그리고 본인은 누구한테 끌려다니고 누구한테 협박을 당할 사람이 아니잖아. 네. 본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롭고 누구하고 누구한테 좀 의지를 좀 하고 싶고 한데 마음에 충돌이 생기는 거야.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네. 새로운 사람한테 가서 내 이야기를 내 일상을 내 외로운 거를 이야기하기가 좀 뭐하잖아.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본인은 협박 아닌 협박을 당했다고는 하나 본인 입장에서는 알던 사람이고 같이 있던 사람이니까 편하니까 그냥 아이 그래 만나서 그냥 술 한잔 먹고 이래 저래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내가 내 마음을 좀 한꺼풀 풀어내고 할 수 있으니까 그 편안함이 좋았던 거야. 좀 잃을 건 잃고 버릴 건 버리고 끊어낼 건 끊어내고 그러고 사셔. 네. 아셨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떠한 관제가 들어온다거나 어떠한 시비송사가 들어온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아셨지?